실질적으로 어떤가요? 국회의원분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모기탕에 가서 학원을 있는데 네. 판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탕에 그랬대 그랬어요. 네. 아, 판검사들 우리나라 정치 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딱 네. 쳐다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는 소위 말 잘난 사람들은 너무 정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은 꼴찌만은 몰라 이러니까 왜요 이러더라. 내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등 토닥거려주지 늘 애가 칭찬받지 늘 두들겨 맞고 늘 야자하다가 도망가는 그 심정을 당신들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지금도 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꼴찌만은 잘 모른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치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정치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니까요, 실제 모든 이해관계가 그렇게 엮여 있어요. 우리 없는 사람들은 접근도 안 돼요. 또 힘없는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부탁을 해보려고 해도 알아야 부탁을 하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규정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허물지 않고는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국회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 거죠. 예.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되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아주 옛날 봉건적인 방식을 이루고 있고 저는 그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곳간이 가득 차 있다면 활짝 열어라. 나라가 힘들다. 백성들을 살려도 어떻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네. 평균 재산이 그렇죠. 한 4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벌은 안 되시네요. 적은 재산은 네. 아니죠. 그게 네. 뭐 신고 애니까 이래저래 하면 뭐 한 50억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판검사 얘기도 했지만은 이분들은 판검사 하다가 또 이제 국회 왔다가 나가면 또 어디로 갈까요? 나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또 네. 대기업 또 뭐 공무원 자문 변호사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이라 또 렛대로도 달았겠다. 네. 뭐 계급차 하나 더 달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해관계는 우리 없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규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간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공헌 시선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인 거죠.